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뷔의 중국 팬클럽이 역대 K-POP 앨범 공동 구매 탑 30 랭킹 1위 2위를 휩쓸며 K-POP 팬덤 경제를 주도했습니다. 올 K-POP에 따르면 뷔의 중국 팬클럽은 2020년 맵 오브 더 소울 7으로 23만 장, 그리고 2019년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 17만 장으로 역대 K-POP 그룹 서브 유닛 중국 개인 팬클럽 앨범 공동 구매 탑 30에서 각각 1위 2위를 휩쓸었습니다. 이는 중국 팬클럽 내에서도 최고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전체 K-POP 클럽에서도 최고 기록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MRC 데이터에 의하면 방탄소년단의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소울 7은 64만 6천 장의 판매량으로 2020년 한 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톱 피지컬 앨범 1위를 차지했습니다. 뷔의 중국 최대 팬클럽인 바이두 뷔바는 미국 전체 판매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을 단독으로 구매하며 거대 팬덤의 막강한 경제력을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52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실물 앨범 주문과 더불어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도 가장 강력한 구매 동력원으로 흥행에 일조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뷔의 중국 팬클럽은 방탄소년단의 중국 넷 이즈 클라우드 뮤직 등에서 앨범과 싱글 모두 판매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유료 회원을 의미하는 팬클럽 길드수 그룹 내 1위로 블랙스완부터 다이너마이트 리믹스 버전까지 모든 앨범과 싱글의 음원 구입에서 최고 기여도를 나타내며 방탄소년단의 앨범 흥행에 큰 축으로 활약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뷔의 중국 최대 팬클럽 바이두 비바는 지난해 역대 K-POP 최고 금액인 12억 원의 생일 모금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는데요. 세계 최고층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외벽을 뷔의 생일 광고로 장식하며 전 세계에 뷔의 영향력을 각인시키는 1등 프로모터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현재 방탄소년단은 중국에서 정식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멤버 뷔는 압도적인 대륙 팬들의 지지에 힘입어 팬덤 경제의 총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인데요. 뷔가 최고의 패션 스타일을 지닌 남성으로 선정이 되면서 패션 아이콘의 입지를 다시 한번 굳혔습니다. 온라인 매체인 더 월드리스트는 얼마 전 2020년 패션 세계의 100명 남성을 선정했고 그 결과 뷔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뷔는 해리 스타일스, 저스틴 비버, 크리스 햄스워드 등등 쟁쟁한 헤어 스타들과 겨루어 당당히 1위에 올랐는데요. 워터멜론 슈가를 비롯해 다수의 히트곡을 보유하고 화제작 덩게르트에도 출연한 원디렉션 출신의 가수 겸 배우 해리 스타일스는 2위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뷔는 무대 의상으로 화려한 색상의 의상들도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볼드한 액세서리를 매치한 하이펜션, 그리고 트렌디한 아이템들을 곁들인 스트리트 패션, 세미 정장, 클래식함의 진수, 3버튼 정장까지 모두 찰떡같이 소화를 해내면서 등장할 때마다 국내외 매체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뷔의 사복 패션까지도 화제를 몰고 다니며 선보이는 아이템들마다 품절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뷔는 사복으로 편안한 의상에 포인트 아이템을 매치해 개성을 살리고 캐주얼하지만 댄디한 코트, 깔끔한 핏이 돋보이는 패션 등등 센스 넘치는 패션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뷔는 중저가 아이템을 비롯해 가격대와 상관없이 적절하게 활용하는 센스를 발휘해 입는 옷마다 품절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수려한 외모로 비주얼 최강자로도 불리는 뷔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라는 말이 무색하게 패션 센스마저도 겸비해 트렌드세터로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정말 못하는 게 없습니다. 뷔의 패션 월드 1위 결과에 많은 팬분들은 뷔는 포대자루를 쓰여놔도 스타일리시할 듯, 이 선정 결과 찬성이요, 저가 의류도 뷔가 입으면 명품 같아 보일 정도로 스타일리시하다, 뷔 따라 산 옷이 옷장에 한가득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뷔가 같이 눈사람을 만들고 싶은 남자 아이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에 또 눈이 많이 왔죠. 아이돌과 관련해 다양한 주제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인기 앱 최애돌은 같이 눈사람을 만들고 싶은 남돌은이라는 주제로 지난 1월 7일부터 13일까지 약 일주일간 투표를 진행했 했었는데요. 투표 결과 뷔는 총 10만 6,72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3만 7,654표를 받아 1위에 등극을 하며 명실상부 겨울 대세 아이돌임을 또 한 번 입증했습니다. 12월 30일이 생일인 뷔는 겨울에 잘 어울리는 아이돌의 대표 주자로 불리며 코트가 잘 어울리는 남자 아이돌 또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남자 아이돌 투표 등등 각종 겨울 관련 아이돌 투표에서 1위를 휩쓴 바 있습니다.
자,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연이님의 댓글입니다. 태영아 축하해. 태영이 얼굴을 매일 보면서 안구 정화 중이야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강여울님의 댓글인데요. 요즘 저녁 TV 엠넷에서 태영 뒤의 얼굴을 큼지막하게 꼬박꼬박 잘 보고 있습니다. 엔딩쯤 태영이 내려다보는 모습을 보고 그런 말들을 한 것 같네요. 너무 신비로워서 TV 앞으로 더 가까이 했는데 하얀색과 연핑크색으로 둘러싸인 걸 보면 진짜 비현실적으로 그리스 신화 주인공이던데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TKH님의 댓글인데요.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 사전까지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팬으로서 더욱더 자랑스럽네. 정말 그래요. 귀걸이가 화려하게 해도 태영이 얼굴만큼 화려하겠나 얼굴 보느라 귀걸이 한 것도 모르고 한참이 지나야 귀걸이를 했었나 할 정도예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김보라님의 댓글인데요. 귀의 얼굴은 그냥 잘생김이 아니죠. 세상에 잘생긴 외모는 많지만 귀 같은 느낌을 주는 천재 얼굴은 없죠. 비현실적 아름다움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영미권 최대 사전에서 귀가 잘생김과 관련된 비현실적 아름다움 등등 사전에 등록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죠. 자, 어쨌든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뒤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